스피디 리뷰 타임 비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페피 여러분, 오늘은 뉴발란스의 신상 뉴발란스 725 그레이 색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네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뉴발란스 신발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레이 색상이에요. 금방 품절됐더라고요. 뭐 리셀러는 구할 수 있지만. 원래 이렇게 725가 이런 단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섞인 제품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쁜 걸 몰랐거든요. 이렇게 단색으로 나오니까 보다 보니까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살짝 무게가 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530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볍거든요. 725는 살짝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무게입니다. 역시 이 메쉬 부분이 좀 울룩불룩한 게 좀 스포티하죠. 스웨이드 소재로 덧대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미드솔은 진짜 완전 그 러닝화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할 것 같고 탄력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드솔입니다. 정면부도 역시 이렇게 울퉁불퉁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죠. 네, 끈은 두꺼운 우동끈 같은 걸로 되어 있네요. 신축성이 아주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정면이 더 스포티하게 생겼네요. 색깔이 단색이다 보니까 스포티하면서도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이 배색을 잘 뽑은 것 같아요. 후면부에는 뭐 뉴발란스 로고가 또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메쉬로 되어 있네요. 근데 메쉬 자체가 좀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0처럼 바람이 쑥쑥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530에 비교해서는 겨울에 신기는 괜찮겠죠. 이런 신발이 이 깔창도 전형적인 러닝화 스타일이네요. 잘 미끄러지지도 않을 것 같고 튼튼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튼튼하고 뭐 편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슬랙스도 어울릴 것 같고 청바지에는 뭐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이 러닝화 같은 스타일에는 뭐 스트릿 패션이나 뭐 조거 같은 걸 입어도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색상은 검정색하고 회색하고 그 다음에 네이비 색상이 있는데 이 완전 단색은 아니고 미드솔은 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역시 반다운이더라고요. 뉴발란스 99X 시리즈는 다 반다운에서 신고 있고 이 725도 역시 동일 사이즈더라고요. 99X 시리즈든 530 시리즈든 725든 살짝 길이가 길게 나와서 저는 반다운에서 신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칼발이에요. 참고하셔야 돼요. 뭐 발볼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발 길이만 맞춰서 신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남성분은 뭐 정사이즈 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처럼 칼발이신 분은 반사이즈 다운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뉴발란스 725를 오늘 알아봤는데요. 회색은 아쉽게도 다 품절된 것 같고 향후에 뭐 재발매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뿜뿜아 오십니까? 제 생각에 기회 되면 하나씩 가지고 뭐 데일리 슈즈로 신기 정말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신발 신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검 좀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 바로 사게.